1분도 걸리지 않았으며 저는 역시나 리튼의 한국어다운 자연어 처리에 감탄했습니다. 챗GPT를 비롯한 MS의 빙 그리고 다른 여러 AI 툴들을 사용해왔지만 이렇게 별도의 번역이나 수정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은 초안을 내어주어 초보자들이 챗GPT를 시작하기에 굉장히 유용한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회과입니다. 지난번 챗GPT로 정말 돈을 벌 수 있나? 라는 영상을 시작으로 챗GPT로 수익화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컨텐츠를 제작해보고 있습니다. 한국인에 의한, 한국인을 위한 툴을 찾고 계시다면 이 영상 꼭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일전에 GPT-4를 무제한으로 사용 가능한 한국말 잘하는 리튼에 대해 소개해드렸던 걸 기억하시나요? 강력한 AI와 편리한 사용자 경험을 통해 사람들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이고자 간단한 키워드만 입력하면 광고 문구, 블로그 포스팅, 이메일 작성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해 가능한 툴입니다. 무엇보다 철저히 한국형 AI 서비스라 결과물의 완성도나 짜임새가 챗GPT나 뉴빙보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리튼에서 다시 한번 유저들을 위해 엄청난 걸 선보였습니다. 지난 5월 27일 리튼은 리튼 프롬프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리튼 프롬프톤은 누구나 쉽게 AI 도구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인 리튼 스튜디오를 이용하여 나만의 AI 툴을 만들어보고 이를 가지고 하는 경연대회입니다. 참여 조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꼭 AI와 관련된 혹은 개발과 관련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제 채널을 통해 챗GPT를 비롯한 AI에 관련된 정보를 습득하신 분들도 참여가 가능했다는 것이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해당 리튼 프롬프톤에 참여한 100명 중 11팀이 수상을 했는데요. 그 인원들이 만든 참신하고 다양한 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리튼에 로그인해주세요. 저와 저희 직원들도 리튼을 계속 사용하면서 느낀 것 중 하나는 UI가 너무 깔끔합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AI 스토어를 클릭해줍니다. 일전에 소개해드린 AI PRM처럼 프롬프트를 미리 다른 사람들이 작성하여 남들이 쉽게 사용하는 프롬프트 저장소 같은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그것도 무료로 말입니다. 정말 다양한 툴들이 있는데요. 제가 직접 카테고리별 몇 가지를 사용해보며 리튼의 효율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도 역시나 시시콜콜한 주제보다는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 혹은 이를 돕는 것을 위주로 살펴보기 위해 블로그 카테고리로 왔습니다. 블로그 글 생성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좌측에 주제와 목차 등을 입력하는 칸이 있습니다. 저는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주제로 각 목차에 인공지능의 실제 지능, 인공지능이 정말 인류를 능가할까? 인류는 미래의 인공지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를 입력한 뒤 자동 생성을 눌러보겠습니다. 1분도 걸리지 않았으며 저는 역시나 리튼의 한국어다운 자연어 처리에 감탄했습니다. 챗GPT를 비롯한 MS의 빙 그리고 다른 여러 AI 툴들을 사용해왔지만 이렇게 별도의 번역이나 수정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은 초안을 내어주어 초보자들이 챗GPT를 시작하기에 굉장히 유용한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안의 우측을 보면 연관 있는 툴 챗봇이 보이는군요. 쭉 살펴보니 블로그 작성과 비슷한 종류의 초안과 같은 작성에 도움을 주는 툴들 같았습니다. 그중 삼성전자 합격시켜드립니다. 챗봇이 제 시선을 끌어 클릭했습니다. 5년간 2천여 명과 컨설팅하며 쌓은 비법 그대로 진행합니다. 라는 소개 문구가 나와 있네요. 한번 입력해보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삼성전자의 기업 모토나 면접관들의 성향 등은 모르지만 자소서단 자소서가 쓰여진 것이 보이십니까? 저는 정말 몇 가지 입력을 안 했는데 이렇게 초안이 작성되었으며 심지어 자연스럽습니다. 아마 리튼이 가지는 가장 큰 메리트는 바로 이 자연어 처리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스토어 카테고리로 돌아가 이번에는 마케팅 카테고리를 선택한 후 인스타 피드 자동 생성 툴을 한번 보겠습니다. 평범한 사업가 이자카야를 상호로 한 뒤 진행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앞에서 다뤘던 툴들보다는 다소 완성도나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제가 입력한 키워드에 맞게 인스타 피드에 들어갈 글이 생성되었습니다. 다시 카테고리로 돌아와 마지막으로 유튜브 카테고리에 유튜브 올인원, 유튜브 대본 작성기를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꽤 상세히 입력을 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과 관련된 스크립트라면 어떤 식으로 나올까 하는 마음으로 입력해봤습니다. 보이십니까? 아무리 초안이라지만 이렇게 뼈대를 잡아준 대본을 준다면 여기에 살을 붙이는 것은 더욱 쉬워질 테죠. 사실 저도 이 기능은 처음 이용을 해보는데 앞으로 제 영상을 제작하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리튼에 지인이 있거나 리튼으로부터 돈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제가 사용하기에 너무 편리하고 유용했으며 이를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이 꼭 알아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리튼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신규 뉴 부분을 보실 수 있듯이 리튼은 새롭고 유용한 기능의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이는 분명 저희의 업무 효율을 늘릴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 보신 분들은 꼭 사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무언가 공개되고 혁신이 발견되고 하는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AI가 대세가 된 지금 저희도 이에 발맞춰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은 이전의 툴들을 학습하기보다 앞으로 나올 AI가 적용된 툴들을 학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르게 우리의 생활을 향상시켜줄 도구에 대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 채널에서 어떻게 ChatGPT를 마케팅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다양하게 다뤄볼 예정이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평범한 사회과였습니다.